올 연초부터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이슈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의 리베이트가 적발된 데다 한국 노바티스, 파마킹 등 지난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노바티스 리베이트 조사건에서 드러난 제약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혹시나 수사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사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조사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처벌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또 두 번째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하지만 10년이 되도록 리베이트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처벌 강화에도 재발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리베이트 방식 자체가 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영업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감시와 처벌 위주의 정책 한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그동안 제약업계도 윤리 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특히 자율준수 프로그램인 CP를 운영하고 또 관련 교육 실시 후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업계는 스스로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 점검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900점 만점의 평균 점수 770점으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제 리베이트를 대하는 방식 자체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시와 규제 중심의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만큼 제약사의 자정 노력을 보상하는 등 리베이트 척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 특히 CP 등급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 등이 대안으로 꼽히는 만큼 자율 규제를 유도해 앞으로 좀 더 투명해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